최근에 플레이어의 계정을 해킹하는 악성 핵이 등장해서 온라인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락스타의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PC용 GTA 온라인에 잠재적인 새로운 익스플로잇을 알고 있으며 향후 예정된 보안 관련 타이틀 업데이트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락스타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못 막았고 피해 당하면 문의달라. 끝!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냥 화이트리스트를 키고서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구분이랑 같이 하신다면 두 분 다 화이트리스트를 키시고 서로의 IP를 추가하시면 같이 게임할 수 있어요. 저도 화세를 키고서 GTA5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상 지급 18만 달러?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건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화세팀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신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은 신규 차량인 위니시 랠리라고 있을 거예요. 4인승에다가 183만 달러, 꽤나 비싸 보이는데 성능은 괜찮겠죠? 제어들 보시면은 최고속도 4칸, 가속력 4칸, 마찰력 5칸, 제어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구매를 클릭하기 전에 저는 그냥 스토리모드 가서 리뷰를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위니시 랠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니 컨트리맨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둥글둥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햄버거 패티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라이트 원형으로 3개인데 뭔가 디자인이 그 SF 영화에 나오는 기계 로봇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탄탄해 보이는 옆모습, 휠 디자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는 딱 보니까 고성능 차예요. 뭐 당연한 거지만 밴드 앞쪽에 에어덕트 포인트,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안 뚫려 있어요. 시원스럽게 쭉 뻗어있는 루프라인,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카본 윙이 달려있네요. 뒷모습도 확실히 탄탄해 보이고 디자인을 잘 뽑았어요. 대포만한 크기의 듀얼 배기구까지, 뭔가 랠리 뛰면 잘 뛸 것 같은데.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듈 기탈각, 그렇지, 본넷이 여기가 뚫려있네요. 위에서 보시면은 얘가 눈이고 이게 입이고, 귀엽네요. 엔진은 살짝 왼쪽에 배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 시원스럽게 열려요. 내부 공간도 확실히 넓어요. 이 정도면은 과자박스를 한 6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짝 디자인 뭔가 좀 섬세하게 표현 잘 됐죠? 그리고 시트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은 살짝 직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뭐 컵홀더도 있고 앞좌석도 시트가 직각이네요. 여러분들 내부 괜찮아요. 이 핸들 마크도 너무 잘 어울리고 디지털 계기판 품질 괜찮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커피 2개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과자 같은 거 부어서 한식 집어넣어도 되고,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는 동그란 버튼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우, 소리 좋아.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왠지 성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가격도 180만 달러고.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스타트 부드럽게 출발해줍니다. 뭔가 확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100km 돌파, 120km 돌파, 그냥 스무스하게 빨라지는군요. 그리고 최고속도는 174km 정도.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볼거예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오 마이 갓, 오일이 안들어가 이거. 앞살 떼고 핸들만 돌려서 뭔가 차가 많이 바깥쪽으로 밀리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핸들링이 안 돌아가도 저희한테는 드리프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드리프트. 오우 쭉 미끄러지네.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오우 마이 갓! 살짝 바깥쪽으로 쏠리는데 얘가 좀 무거운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랠리 스프리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 같은 경우는 랠리 범퍼, 그 다음에 셰시, 무려 1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컴페티션과 2차 트림,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를 볼게요. 크롬 팀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밑에를 떼버리네요. 트윈 팬 인터쿨러, 그 다음에 후드, 최대한 랠리 느낌을 내도록 제가 한번 꾸며볼게요. 랠리 후드와 안개 등,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선이 쭉쭉 그어지고 여기 뭐야, 물고기가 있어요. 이거 레게럼 랠리, 그 다음에 미러도 여기서 랠리 미러. 자다면도 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캔디 레드. 다음에 지붕 봐줄게요. 루프스쿱 에어리얼, 루프박스 서핑보드, 랠리 루프스쿱과 에어리얼. 그 다음에 스커트는 여기에서 변형 스커트와 머드가드. 그 다음에 스포일러 봐줄게요. 얘를 없애거나 작게 만들거나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윙을 아주 그냥 거대한 거 달거나. 다음에 차광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1차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파워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네비스, 휠 색상은 브로스트와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다른 SUV들이랑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까지. 제가 피스터 아스트론이랑 랠리 대결 해볼게요. 둘 다 지금 오프로드 타이어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씨 선수와 피스터 아스트론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울타리 부시고서 여기서 언덕 있어요. 점프, 점프하시고 동시에 착취. 앞에 바위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이씨 선수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턴이 있고. 아니 아스트론 떴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언덕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둘 다 한 바퀴 돌았는데 자세를 누가 먼저 잡을지. 이씨 선수랑 아스톤이랑 거의 비슷하게 자세를 잡았고요.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과연 여기서 1등이 되는 사람은 과연 지금 이씨 선수가 좀 더 가깝나요? 지금 이씨 선수가 1등. 이번엔 오프로 들어볼게요. 스타트.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지 봅시다. 그렇지, 이 정도는 웬만하면 올라와요. 그렇지,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나츠를 발사 한발. 이번엔 제가 탱크로 최대한 눌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얘가 지금 내구도가 풀업이 된 상태라서 굉장히 잘 버텨주네요. 자, 간다. 앞바퀴 터지면 안되고 살짝만 밟아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차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개조가 안된 버전도 지금 탱크한테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물에도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쪽으로 스타트. 그렇지, 지금 침수가 안됐죠. 버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180만 달러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20만 달러로 바꾸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